안녕하세요. 야이로아트입니다. 붉은 작약 오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한번 알아볼까요? 로즈 바이올렛, 망가니스 바이올렛, 울트라마린 블루, 오로라 핑크, 차이니즈 레드, 크림슨 에이크, 번터 시엔나, 잠블리언트 화이트, 바이올렛 그레이, 옐로코, 옐로 라이트. 요렇게가 이 작약을 그릴 때 필요한 색상이고요. 혹시나 뭐 하다 보면은 좀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그린 계열 쪽의 색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퍼머넌트 그린, 비리디아, 블루 그레이, 티카이어 블루.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시바나 그린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카드뮴 그린 프림이 있습니다. 시바나 그린이 있고, 카드뮴 그린이 있고, 셋 그린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접근하는 붓은 804-25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잡는데, 아주 어두운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로즈 바이올렛하고 망가니스 바이올렛 두 개를 썼고요. 여기에 올리브 그린, 오로라 핑크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조금 중간 지점에 낮은 색깔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약간 그라데이션 살짝 주면서 살짝 펴주면은 색상이 한 톤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꽃은 이렇게 결을 따라서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그 뒤에 올 색깔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만나서 필요한 색상이 있는가 반면에, 또이 만났을 때에 부딪히면서 다른 색상을 좀 밝게 해서, 이 다른 색상을 호환했을 때 색상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만 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쪽에 좀 비어있는 느낌의 색상을 한번 잡아주고요. 다시 이거와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자, 로즈 바이올렛이 전체적인 색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망가니스는 조금 어두운 색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은 영역에 있는 색상은 나중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색상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오랄 핑크 같이 써주면서 색상을 전체적으로 그늘 속에 있는 부분들, 그림자 부분만 일단은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밑에 완전하게 이 색상이 스케치 했는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더 어두운 부분을 들어갈 때 훨씬 더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림자 부분만 한번 쭉 해보세요. 보통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보여지는 것부터 먼저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은 이렇게 단계를, 계획적으로 단계를 잡아주면서 하셔야지만이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림자 쪽이라든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역을 사이사이에 구분을 지으면서 들어가면은 알아보기도 쉽고 또 접근하기도 쉽다는 거. 이 점은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판단을 잘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포인트 잡아줄 부분 있으면 좀 포인트 좀 잡아주기도 하고. 자, 이런 데는 이제 빛하고 가까운 지점에 있는 색상은 약하게 조금 주면서 입체감만 주면 돼요. 입체감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빛에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데는 살짝씩 주면서
빛 받는 부분만 조금 남겨두고요. 그리고 자, 요런 데는 이렇게 딱 포인트만 한번 살짝만 주겠습니다. 포인트만 살짝 주고 자, 여기는 힘을 약하게 좀 주면서 약간 스케치하듯이 단색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에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반복이죠? 자, 오로라 핑크, 로즈 바이올렛, 망가니스. 요 두 개, 요 세 개만 일단 써서 이렇게 살짝 편안하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접근을 해 봅니다. 이렇게 살짝씩 풀어주면서 처음에 이제 캔버스, 이거는 이제 종이 위에다가 유화를 하는 건데요. 캔버스에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니까 그라데이션 한번 살짝 줄게요. 주면서 이렇게. 자, 여기도 저 안쪽에서부터 밀려와서 들어가는 쪽이고, 자, 여기도 그라데이션 주면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빛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또 잡아주는 것도 괜찮죠? 잡고 한번 잡아주고 다시 한번 크림슨 네이크 한번 좀 들어갈게요. 약간 짙은 색깔을, 색깔에 약간의 변화가 있죠. 색깔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그림자 부분 이런 거는 좀 살려주면서 자, 크림슨 네이크. 자, 여기 추가가 되죠, 그렇죠? 하고 망가니스하고 두 개를 섞어서 그림자 쪽에 해서 접근을 해봅니다. 자, 그라데이션이죠? 이렇게 원리에 이해만 하시면은요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유화의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유화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부분이 공존이 돼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갖춰야 될 기술이죠. 갖춰야 될 기술.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얼마만큼 부합하는가. 내가 그 이 꽃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죠. 자, 스케치도 떠야 되고, 스케치로 뜨려면 연필을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연필을 다룰 줄 알려면 소묘를 할 줄 아셔야 되죠. 소묘에도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채색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연필을 다룰 줄 알게 되고, 채색을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붓을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유화라고 하면은 기름이니까 기름 성분을 지닌 이 채색화 재료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물감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감에 대한 성질. 물감에 대한 성질과, 그러면은 유화의 물감에서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 안료에 배합되는 기름 성분이 어떤 회사는 기름을 좀 많이 적게 해서 배합을 하는가 반면에 어떤 회사는 기름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조절하는 또 미디움들, 색상들 있죠. 뭐 테레핀이나 올페인팅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7대 3을 쓰든 8대 2를 쓰든 그렇게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그게 맞는 또 성분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붓도 알아보려면, 붓도 마찬가지죠. 붓도 처음에 접근할 때 쓰는 붓이 있고 마무리 쓰는 붓이 있고
또 아주 정교하게 들어갈 때 쓰는 붓이 있고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붓이 있고 그걸 도와주는 나이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개를 한번 넘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전문 작가들도 아마 그 자기 위주의 그림 개발이라든지 창의력에 가까운 부분들은 많이 발표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따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경우는 아마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못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작품 발표, 자기의 어떤 그 예술의 가치를 발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 뭐 그 전공을 해서 대학교에 전공을 했다고 해서 다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작가도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노하우가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상황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살짝씩 주면서 입체감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진하게 또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잡았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포인트를 한 번씩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크림슨 레이크도 있고, 울트라 마린 이제 조금 접근을 해볼게요. 울트라 마린은 굉장히 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을 하면서 좀 더 속에 있는 색상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하는 작가들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어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작가가 나하고 잘 맞는지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장 잘 맞는 작가의 작품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그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낮은 단계를 만들어주죠. 처음에는 이제 중간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점점 이렇게 그림이 구분, 항상 정리하고 만들어지고, 정리하고 만들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정리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붓은 804기 때문에 조금 거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힘이 있는 붓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나 이제 부드러운 붓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그런 방법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 이제 같이 저랑
이렇게 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이제 이런 부분들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눈썰미를 잘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때 어느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힘을 주면서 만들어질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력하고도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도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것과 또 뒤에 있는 것도 구분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작약은 이 방법만 좀 잘 이해를 하면 누구나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꽃이죠. 처음에 이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쪽으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어두운 부분을 한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 밝은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꽃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꽃의 이런 느낌도 결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놓치시면은 안 되죠. 자, 이쯤 돼서는 다시 밝은 부분들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화이트에다가 기존에 있던 색상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화이트만 조금만 쓰고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약간 무거운 색깔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다가 오로라 핑크하고 다시 로즈 바이올렛을 섞어서 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색상이 좀 너무 강해도 그러니까 잠블리언트 한번 써봅시다. 잠블리언트 약간 부드럽거든요. 자, 화이트를 한 이 정도 농도를 맞춰서 중간 단계를 한번 맞춰볼게요. 예. 요게 이제 조금 맞죠?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처음에 이렇게 한번 약하게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서로가 밑에 깔려 있는 거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만나서 색상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결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완전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은 좀 남겨두시는 게 좋죠. 자, 오로라 핑크 여기에 색상을 조금씩 색을 조금 집어넣으면서 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약간의 큰 덩어리에서 따지고 보면 빛받는 부분, 여기 끊기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빛받는 부분들을 남기면서 나중에 다시 또 정리를 할 거니까 근데 그걸 믿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생각을 잘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접근을 할 때도 자, 이런 부분들도 자, 오로라 핑크를 쓰더라도 얘랑 부딪힌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갈 때 그러면서 그 색상이 오로라 핑크에서 밝은 영역에서 얘들이랑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네, 자기 원하는 색깔로 바뀌죠. 자, 바뀌면서 자, 여기도 색상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게 이제 맞다 싶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잠볼리안트는 색상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직 뭐 다른 색깔이 지금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일단 이제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놓고 저랑 같이 잘 하신대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는 바이올렛 그레이가 있어요. 바이올렛 그레이. 바이올렛 그레이. 바이올렛 그레이에 화이트. 자, 기존에 있던 색깔에다가 바이올렛 그레이 화이트에다가 여기에 그러니까 오로라 핑크 있죠? 오로라 핑크를 한번 쓰면은 이게 뒤로 보낼 수 있는 색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뒤쪽, 어차피 이제 이쪽에는 나중에 또 밝은 거 올라가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점점. 자, 여기는 이제 메인이니까 다 덮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덮을 필요 없어요. 다 접근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물감도 많이 쓸 필요도 없죠.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빛 받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색상의 변화를 줍니다. 자, 이렇게 색상의 변화를 주면서 이걸 한번 살짝 깔아줘도 되죠? 자, 깔아주면서 로즈 바이올렛 하고 오로라 핑크 두 개를 섞어서 자, 여기에는 이제 강력한 느낌의 색상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지난번에는 제 영상을 보면은 이제 그 지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작약도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 과정으로 만드는 또 분홍색 또 모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연습을 다 하시고 나서는 또 이거는 예전에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놓은 거를 있는데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걸 자꾸 놓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오늘 작약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옐로우는 아주 약한 색깔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때한번다 깔아주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노란색 계열 이거는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듬을 때 그때 써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포인트를 잡을 때 붓을 좀 작은 걸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붓을 좀 작은 걸로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붓이 있는지 보고. 자, 여기 보면은 다시 자. 요걸로 지금 1호입니다. 1호. 800. 붓이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자, 이때는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한번 살짝 잡아주면서 여기에는 이제 차이니즈 레드 색깔도 조금 들어가 봅니다. 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접근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모양을 이제 따서 아직 완전한 화이트는 나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안에 결. 이 그림의 결이죠. 자, 결을 만들어주면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크림슨 레이크. 이렇게 접근할 때, 요런 거는 이렇게 한 번쯤 정리를 하면서, 자, 그리고 요런 관계 정리. 자, 여기서도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은, 관계 정리, 요럴 때 이제 관계 정리가
필요하죠. 자, 요런 느낌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기 쏙 들어가면서 이제 나올 때 요런 거를 이제 딱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때 그 이 작약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을 살펴서 요런 이제 입체적인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결이 보입니다. 그 결을 한 땀 한 땀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결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끝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때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딱 정리를 딱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딱 들어가면 이제 안쪽에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표현하고 그리고 항상 뭐 꽃이든 뭐든 이 그림자의 이 관계되는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이게 얘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그림들의 디테일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천천히 색상을 보면서 요런 부분들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매우 디테일하게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탑을 쌓는 기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무조건 앞으로 나가지 말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가면서 또 정리하고 또 앞으로 갔다가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림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유화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뭐 밑에 작업 들어가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림을 하나씩 마무리 이게 아니고 그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림을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또 찾다 보면 또 틀린 부분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이 밝은 부분들이나 어두운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과연 우리가 이제 귀찮아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림의 완성 단계는 이 표현에 있어서 할 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할 만큼 하다가 이제 어떨 때는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덜 만들어지면은 덜 표현하게 되면 꼭 덜 그리는 듯한 느낌 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완성 단계고 어디까지 이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딱 기분 좋을 때 딱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딱 정리가 될 때 그럴 때죠.
자, 여차저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씩 윤곽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결도 만들어지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앞에 있느냐, 얘가 꽃의 모양이 어떠하냐, 자, 울트라마린. 자, 포인트를 강력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 것인가. 오로라 핑크. 자, 이렇게 딱 포인트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완성 단계에서 조금씩 뚜렷해지면서 아, 어느 부분에서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더 많이 만지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덜 만지는가.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알아갈 필요가 있죠. 조금씩 이제 입체감도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또 한번 주고요. 자, 어떤 그 소재든 공통점은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 정리, 대비 관계. 여기서 관계 정리라고 하는 거는 대비죠. 대비를 얼만큼 잘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완성도도 높아진다. 그렇죠? 색상이 어느 부분들을 포인트를 제대로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탁 끊으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를 해주면서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화이트가 들어가지가 않죠. 화이트가 들어가려면은 아직까지는 정리가 더 필요하니까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로즈바이올렛, 오로라 핑크 이런 데에도 이렇게 여기에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쓰면서 이런 데는 이제 끝에 정리를 해줘야겠죠. 요런 데죠, 요런 데다. 한 번씩. 요런 데 이제 요 끝부분에 시선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쯤 되면은 요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또 요런 관계 정리라든지 또 밑에서 또 위로 살짝 또 올라가면서 여기 대비 관계도 좀 주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밑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노란색 처음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들어갔는 것도 자 뒤에
그림자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안에 이제 수술도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입체감이 조금 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여기다가 이제 화이트를 조금씩 쓰면서 자, 이때 그 잠블리한테 조금 써볼게요. 부드럽게 접근을 하려면 중간 단계, 완전 화이트는 아니죠, 여러분. 중간 단계를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여기도 화이트 되는 부분도 요런 데를 딱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접근을 해봅니다. 튀어나온 부분들이라든지 요런 데를 이제는 좀 신경 많이 쓰면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묘사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어때요? 자, 이런 데도. 여기도 보면 이제 잎이 막 여기 속에 막 걸려 있거나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기름도 좀 쓰고. 이렇게 이제 그딱 설명이 될수 있는 이런 빛의 관계 있죠. 빛의 관계. 빛이 어디서 오는지 딱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는 딱좀 물감을 좀 써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쵸? 여기 살짝. 결 반대쪽에 들어가고요. 요빈 공간 남겨져 있는 부분들, 이제는 요런 데 이제 살짝만 주면은 접근하기가 또 보기도 편하죠.
이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런 끝부분에 표현돼야 될 부분들. 바이올렛 그레이.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들은 자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오로라 핑크, 오로라 핑크 해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 빛 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데를 이제 찾아서 들어갑니다. 찾아서 들어가고 이런 데는 확실하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여기도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어떨까요? 자, 로즈 바이올렛에다가 오로라 핑크 두 개를 섞어서 자, 여기에 여기도 색깔을 섞고 자, 로즈 바이올렛 오로라 핑크 밝은 부분들을 자 여기도 들어가 봅니다. 빛받는 부분들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완전 화이트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써냐면 이제 여기에 써야 되죠. 여기에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완전하게 빛 받는 부분들, 자, 끊기는 부분들이나 이런 데를 확실하게 하면은 훨씬 더 입체감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 어두운 부분, 자, 노란 부분들 자, 물감을 조금 많이 묻혀서 화이트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찍어 봅니다. 찍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속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크림슨 레이크 울트라 마린 이 두 개를 써봅니다. 그러면 아주 진한 색깔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주 짙은 색깔입니다. 아주 짙은 색깔이에요. 로즈 바이올렛 조금 썼고 아주 짙은 색깔에 다시 한번 얘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짙은 색깔이니까 자. 아주 밝은 게 있으면 아주 어두운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아주 밝은 부분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그림은 더 분명해지고 완성도는 더 높아지고 정리는 정리대로 되겠습니다. 그냥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포인트 되는 관계 정리의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꺾인 부분도 있고, 입체감을 나는 부분들은 한 번쯤은 더 잡아주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셔야 될 게, 저렇게 보세요. 처음에 계속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 돼서 또 관계 정리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관계 정리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뭐죠? 깊이 있고 깊이 있는 완성도죠. 완성도가 점점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천천히 그리다 보면 어느샌가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것을 충실히 이행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목적지까지 딱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그림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하나씩 그림이 마무리가 지면서 튀어나온 부분들은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고 계속해서 그림이 이렇게 무게감도 더 많아지고 여기다가 오로라 핑크 조금씩 섞으면서 색상을 만들어 주죠. 계속해서 눌러주기도 하고, 자, 이런 데에도 한 번쯤 잡아주죠. 진하게 들어갈 때는 또 확실하게 진하게 들어갑니다. 보면 이제 점점 기름도 좀 적게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림이 계속 이제 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네요. 입체감이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오로라 핑크 자체만 중간중간에 색상을 한번 이렇게 잡아줘야 될 부분들은 이런 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면은 색상이 조금 더 다양하면서도 좀 이쁜 색상이 연출이 되죠. 다 했다고 해서 다 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색상이 이제 발색을 좋게 해주는 거니까 아주 이게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죠. 색상을 위에 올려주면서 코팅이 되면서 색상이 새로운, 더 신선하고 더 이쁜 색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페스트 기법에 한 번에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색상을 이건 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더라도 밑에 색깔을 받쳐주고 올라가죠. 그러면 훨씬 더 색상이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했을 때, 마무리 단계가 왔을 때, 비로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꽃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시 큰 붓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는 또 여기에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올렛 그레이, 티콰이어 블루, 바이올렛 그레이 하고 같이 써서 포먼트 그린 쓰면서 색상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블루 계열 뒤에는 이제 그 약간의 어떤 몽환 느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나 잎은 또 잎대로 또 보이죠. 잎은 또 잎대로 보이고 잔블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짝씩 뒤에는 이렇게 그냥 잡아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자, 확실하게 이 대비 관계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딱 정리를 해줍니다. 블루 그레이 조금 쓰면서 뒤에 배경은 어떻게 이제 칠해야 되는지 티카의 블루 그레이 색상 자, 여기는 좀 색깔이 티콰이어 블루 비르디안 조금 잎이죠 잎 부분 시바나 그린 블루 그레이 카드멜 그린 뒤에는 백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나타내 줍니다. 약간은 그레이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느낌으로만 자, 이 꽃과 가까운 녀석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이제는 옐로우 코도 좀 들어가겠죠. 옐로우 코도 들어가고.
큼직하게. 비리디아 한번 살짝씩. 울트라마린. 자, 색상을 잘 보세요. 잠블리안트 화이트. 뒤에 배경 처리를 하는 거를 조금 배우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있는 것처럼. 두 개를 섞어서 화이트 잠블리한테 두 개를 섞고 이파리 지금 이파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 색상 잘 보세요. 자, 이 티카이어 블루하고 비리디안 두 개에다가 여기 잠블리언트하고 옐로우컬을 두 개를 섞어주면 상당히 편안한 색상의 잎을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화이트 조금 더 많이 쓰세요. 개를 썼고 일단 여기 이제 보낼 건 보내고 보낼 건 보내고 뒤에는 또 이렇게 요런 다음에 다시 색그린 하고 두 개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조금 살짝 섞어서 보자. 티카이어 블루 티카이어 블루는 비리디안하고 화이트하고 섞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티카이어 블루 나와요. 색그린 번터 시엔나 두 개 섞어서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여기 보이는 부분들 자 기존에 있던 색깔 조금 섞어주고요. 티카이어 블루도
요 정도 이렇게 잘라주고. 요 뒤에는 이제 느낌만 잡아주고요. 조금만 이제 짙게 해서 여기도 시했나 하고 색상 들어갈 자리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뒤에 뒤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뒤에는 백처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느낌을 잡아주면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작약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찾아뵙고 인사드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기대해도 좋을 만큼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에바 아트였습니다.